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델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? 네, 오늘 제가 주력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태용로직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는 나스미디어, 세 번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,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텔신라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중에서는 특히 어떤 종목들이 또 중요하다고 보시나요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태용로직스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태용로직스는 우리가 잘 알려고 있듯이 국제 물류 조선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물류업을 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사실 물류주들이 작년에 많은 상승을 했다가 좀 조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에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놓여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좀 탄력이 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우디의 EPC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일단 원유에 대한 물류와 좀 이런 부분들을 확보가 해놓은 상태이고요. 지금 현재 지금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물동량도 현재 확보가 되어 있음으로써 2022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23년도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22년 연간 매출액이 1조 3천억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올해 작년 영업이익 9,300억, 매출이 9,300억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 점들을 반영을 해주듯이 최근 좀 기관성 매수세들이 좀 유입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들도 좀 특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전일 사실 시장이 좀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좀 급등을 했다가 좀 윗꼬리가 좀 달린 매물 소화 과정이 좀 놓여 있습니다만 조정 시에 좀 공략 가능성은 충분히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현재 200일선 하단에 좀 놓여 있는 상황에서 쌍바닥 자리에 놓여 있는데요. 200일선 상단보다는 하단에서 좀 접근하시는 전략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나스미디어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KT 계열의 광고사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OTT 사용량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지속적으로 좀 주가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넷플릭스가 광고요금 출시로서 1차 출시국으로 한국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OTT 광고 시장에 대한 상승이 좀 기대감이 되고 이 점에 대한 실적들이 23년도에 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승세와 거래량이 좀 동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. 여전히 나스미디어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태용로직스와 나스미디어 좀 주력 종목 선정해봤고요.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용호 전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